사실 그 자체. 그게 진실. 하나의 진실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지지 않는 진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시간일 뿐이지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진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진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을 검색하다. Search.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다음은 마약 관련 속보입니다. 마약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이거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 맞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죠? 왜 오라 그랬어요? 면접 보러 오셨어요. 면접? 네. 무슨 면접이요? 저희 서치 출연. 또 물어보세요. 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연예인병. 그럼 그 각오를 춤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나요? 인권 침해적인 면접 같은데요. 이게 인권위에 제소를 해야 되나? 뭐, 이 정도?